근데 그 불신보다 더 제가 우리의 지금 우리 카이스트의 미래 전략을 짜는 데 고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불안정, 맞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거 다만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볼 때 경제가 어렵다는 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만을 갖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이 권력구조 자체의 개편 논의하고 가장 밀접과 관계도 있고 핵심적인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이라는 것이 제도가 움직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 몇 사람들이 결국 움직이고 그 주변에서 몰려다니는 그 집단들로 인해서 정치판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 개인이 사람이 운영하는 국가 운영, 사회 운영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논의들의 끝에 이제 서서히 국민들, 여론들, 언론들, 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단계, 그 시점에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래전략 토론회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 체제 안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나 권위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논의가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문제점은 다 아시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언론식의 말은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제왕적인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제왕적일 수도 있고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제왕적인 그 성향을 버리지를 못하고 단기간 안에 주어진 임기 내에 하고 싶은 일을 다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독선, 고집들도 사실은 그러한 데서 나오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삼권분립화에서의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 과연 제대로 헌법에서 주어진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믿는 그러한 역할이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답입니다.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에서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국회가 주어진 제 역할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논의가 이제 와서 심각한 주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느냐?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 정치, 우리가 소위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당 정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정당 정치가 제대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을 키우고 입문시키는 양성하고 입문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정당 정치의 부재라고 할까 제대로 미숙하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논의, 어제도 손학규 전 대표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제6공항을 마감하고 개헌을 통해서 제7공항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제6공항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만 1987년 6.29 선언으로 인해서 등장한 87년 체제를 이제는 그 용도가 다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마지막 있는 6.29 선언이 뭐였는가? 이렇습니다. 직선제 개혁, 평화적인 정부 이양인데 선거법 개정에 의한 선거, 김대중 사면복권, 언론기본법 폐지, 지방자치제 교육자가 실시 정당활동 보장.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진드린다마는 명동성당이죠. 그때 연대 그 이한열 군이죠. 열사
또 박종철 도문치사 사건. 참 기억 속에서 아슬아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우리 현장을 저희 보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입니다.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식 민주주의 한 나라에 비하면 30년의 연계는 다소 긴 기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 조급하기도 하고 빠른 변화를 선호하는 한국민들의 특성으로 볼 때는 30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만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30년 동안의 87년 체제를 끝을 내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 때 그 제도를 바꾼다고 우리의 정치 문화 체질이 달라질까? 사실은 정치인들의 하는 정치인들의 체질, 액터들의 체질, 아니면 우리의 정치 문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기도 힘들고 바꾼다고 해서 제도로 작동하기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때는 무르익었다. 이제 이 고비에 이를 넘는 과정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우리에게 이르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실제 폴리티컬 액터들도 그런 공감대가 넘쳐 있습니다. 시점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대 국회가 지난 5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것저것 따져보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제일 적정하다. 특히 여소야대에 오랜만에 여소야대 현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상치 않던 일들이 그동안 몇 개월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성이 오히려 이러한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구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 다 느끼다시피 대통령이 행사하던 그런 영향력이나 대통령 권력이 뭔가 많은 제약 속에 있다. 타격을 받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요새 일어나는 현상에서 저희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어떤 그 지금부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는 게 항상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릅니다만은 특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몇 명의 후보가 나올 것인가, 또 특정 정당의 후보가 과연 누가 유리할 것인가, 그러한 논의를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년에 대선 구도가 불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논의하는데 적절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 분위기 자체를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구도라는 것이 오히려 이 대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논의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공통점은 뭐냐? 나오는 후보들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거는 현재 체제, 지난 87년 체제 이후에 30년 가까이 해온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는 국가 운영, 한국 사회를 계속 끌어가기가 힘들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다시 제가 좋아하는 리디자이닝, 재설계입니다만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시도가 있어야 된다. 보통 정치개혁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정치개혁에는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부터 정당 체제를 바꾸는 거, 선거제도,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저희들이 정치개혁이라고 합니다. 또 권력구조 개편은 말씀드렸듯이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식 민주주의를 새로 만드는, 재편하는, 새로운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형 민주주의 모듈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